오늘을 끝으로 영동 난개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끝이 나게 되지만 내년에 더 멋지게 준비해서 준비할 예정인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 와주시고 이 난개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 그리고 또한 영동군에서 만드는 추억들을 여러분들의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동 난개국악축제가 세계 국악 엑스포로 발돋움할 수 있기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정영철 군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잠시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54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와 1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오늘 폐막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불꽃놀이까지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외지에서 오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사회자분도 얘기했듯이 난개 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한 장소에서 이렇게 개최되다가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왜 분리를 했느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2025년도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가 우리 영동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영동에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방문객이 집계가 나왔습니다. 14만 6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4일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영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4일간에 14만 명 정도가 오면은 이런 인원이 매일 한 달간 올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히 축제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도 많지만 우리 이승주 군의회 의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예,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 모든 면에서 많이 우리 700여 공직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 의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의장님도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뭐 그런 부탁의 말도 있을 것 같고 주민과 관광객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군수님이 갑자기 호출해가지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제54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하고 제1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폐막식에 국민 여러분과 또 관광객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참석해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은 2025년 세계 엑스포 국악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수님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해서 성공적인 그 개최를 하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뭐 군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우리 영동 군민들도 또 이렇게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전화하셔서 한 달간 개최되니까 좀 이렇게 와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영동을 또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승조 의장님이 우리 일 잘하게끔 뒤에서 뒷받침 해준다고 하니까 뿌듯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문객 14만 한 6천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4일간에 걸쳐서 와인이 많이 이렇게 좀 판매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었는데 올해 2억 9천만 원 하고 농특산물까지 해서 약 아마 3억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뭐 이제 많이 파는 그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영동을 알리고 영동의 와인을 많이 외지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축제 성과 보고회도 가질 거고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김국기 도의원님, 박명종 우리 그 난계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정재훈 우리 그 Y인연구회 회장님, 특히 우리 박순복 축제관광 상임이사님까지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영동의 제일 원로이시죠. 예, 양호홍 대한노인의 영동군 회장님까지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에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는 백승원 우리 문화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아이 또 한 2시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고 불꽃놀이까지 다 같이 동참해주시고,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안전에 마지막 귀가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모처럼 올라오셨는데 기념사진 한번 또 촬영하고 내려가 주시면 어떨까. 아, 내려가시기 전에 올해는 특별히 4일 동안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멋진 풍채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복 입으시는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 좀 내주셨는지, 아이디어 한복 입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예, 그 전통, 예, 국악 하면 전통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의상까지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복 입었습니다. 이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울린다, 이렇게 좋은 우리 한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양복 입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한복 편하더라고요. 예, 많이 우리 옛것을 찾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 영동군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축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의상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영철 군수님과 이승조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어제 관람객분들을 뒤로 하고 사진을 좀 찍었잖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셨는데 이 관객분들이 좀 보이실 수 있게 해서 기념사진 한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그냥 차렷자세로 한번 찍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즈를 좀 취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 화이팅! 자, 그리고 하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시고, 손가락 하트나 아니면 이렇게 하트 만들어주시고, 영동군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십시오. 영동군 사랑합니다!